7대 의회 그동안 해오신 의정 활동 좀 스스로 평가하신다면 어떠신가요?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강주 공동체를 어떻게 우선순위로 만들어낼 것이냐,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자문자답했던 그러한 3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러면 시민 속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시민과의 여러 가지 토론과 자담회와 그리고 현장 민원을 통해서 그 문제의 답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거와 현재보다는 미래의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좀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청소년과 청년 문제,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러한 우리 여성이라든지 청소년 문제, 이런 문제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정 활동의 목적을 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의정 활동 하시면서 뭐 방금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가장 주안점을 좀 분야를 좀 이렇게 뽑아 주신다면 뭘가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주안점을 뒀습니다. 첫째는 강주 미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었습니다. 어떤 인프라 구축이었냐 그러면 첫 번째는 교통 인프라 구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세 번째는 민생, 즉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어떤 제도 장치를 마련할 것이냐. 그래서 첫 번째 광역교통망을 구축해야 되는데 도시철도 2호선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시철도 2호선의 필요성을 회의를 다녀오고 그리고 전국 부산, 대구, 대전, 세종시를 다니면서 그 전문가 집단을 만나서 왜 강주에 도시철도 2호선이 필요한가, 또 그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 대안들을 들으면서 제가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강주에 도시철도 2호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는 강주가 광역교통망을 구축해서 차후 송정리와 나주 혁신도시를 잇는 트램 방식, 그리고 송정리와 무안공항을 잇는 여러 가지 어떤 지선 문제, 그리고 또 강주 전반적으로 지선을 통해서 위성도시가 화순, 나주, 장성 이런 위성도시와 연계하는 광역교통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또 시너지 효과입니다. 이미 1호선이 지금 운행되고 있는데 1호선도 가지고는 즉 시민들에게 교통복지에 만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호선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합니다만은 SOC 사업은 보통 우리가 항만, 철도, 도로 이런 사업은 국가기관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흑자, 적자를 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도시철도 2호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몇 번 강조하고, 그래서 다행히 여러 시민들이 또 옆에서 협조하고 윤장희 시장님께서도 재검토를 통해서 도시철도가 재개되었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최고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회와 이 국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와 청년 인권 또는 청년 차이 참여에 관련된 그러한 기본 조례를 제가 강주 전남 최초로 그런 조례를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본 조례들. 보통 사회적 약자 그러면 여성, 그다음 소년 소녀들, 그다음 저소득층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중앙 정부라든지 지방 정부에서 복지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와 조례를 만드는데 지난 3년의 의정활동을 쏟아붓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굉장히 오랜 기간 지방자치 예. 일선에서 예. 쭉 일해오고 계신데 예. 지방자치에 대한 소견이나 예. 정치 철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지방자치를 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정치 철학인가 동시에 또 저희의 어떤 그
지방자치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김의 정치를 하자. 그래서 보통 선출직은 일반 시민들이 이야기할 때 그것도 머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성경에서 보면 머슴이라는 것은 심부름꾼 대리인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김을 받으려는 어떤 자세보다도 섬기는 자세로 어떤 시민들에게 공복의 역할을 다하자라는 것이 저 기본적인 어떤 마음 자세고요. 그리고 둘째는 공부하는 의정활동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토론회, 간담회, 차담회 그리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예산했던 심의라든지 의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시정질의를 통해서 또 시산하 기관들, 다양한 공무원들을 만나고 접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족할 때를 많이 느껴요. 왜 그분들은 벌써 20년, 30년간 그 분야에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저희들이 보좌관들이 옆에서 협조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내가 그 분야를 좀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어떤 의회상을 만들자. 그래야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우리 광주 시민들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만들자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회 민주주의의 꽃은 지방분권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통해서 지방분권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그래서 다양한 지방분권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구의 의장 때 전국에 227개 기초단체장이 있고요. 그리고 15개 광역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장 출신들이 모여서 전국 지방의회 지방분권 협의회 균형발전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균형발전 협의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또 각출하고 또 외부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해서 제가 그 핵심 사무총장을 맡아서 호남권, 뭐 제주권, 또 영남권, 충청권, 뭐 수도권 그렇게 해서 분기별로 왜 지방자치의 지방분권이 필요한가 그렇게 해서 전문가 집단을 초대해서 저희들이 토론도 하고 강의도 듣고 그래서 지방분권에 그 확신을 가지고 그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지방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북구의 현안 지금 뭐라고 생각하시고 예. 그에 따른 뭐 해결책이나 예. 해결 방안이 있다면 말씀 사실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뭐 시간이 짧을 만큼 제가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이 북구는 동구에 의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장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북구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과연 아파트 중심의 재건축이 도시 재건축 재개발에 맞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유럽을 다니고 일본을 다니다 보면 도심 재생 자체가 그 도시의 역사성, 생태 환경성, 그리고 문화성을 살려서 도시의 옛 기능을 회복하면서 사람들이 찾고 그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그런 도시 재생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경제적 논리로 도심 재생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북구가 재건축 재개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풀어낼 것이냐 이것이 가장 북구 출신 의원으로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강주역 활성화 방안입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강주역이 이제 중심이 이제 송정역으로 옮기다 보니 강주역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강주 북구의 어떤 교통의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 강기정 의원님께서도 행정 복합타운 이야기했었습니다만은 그것도 좋은 방안 중에 하나고요. 좀 더 거기에 이야기를 좀 붙이자면 강주역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주역의 폐선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지금 대구와 강주가 지금 국가교통망 건설을 해야 됩니다. 교통망이 거기서 철도가 들어가는데 내륙철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하고 강주하고 내륙철도가 놓여지면 저는 거점역을 강주역으로 하면 된다고 봅니다. 거점역을. 그렇게 해서 강주역이 거점역이 되면서 강주역과 송정역을 다이렉트로 순환 확대선 말고요. 다이렉트로 연결짓는 트램 방식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남강주시장의 푸른길로 통해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강주역에서 송정역까지 푸른길로 만들면서 그 위에 공원화시킨 그 바로 푸른길 위에 그게 어떤 녹색 철로를 깝니다. 트램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연과 교통과 사람이 어울리는 그런 녹색 도시 이 강주를 저는 만들어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강주역을 활성화되려면 결국 사람이 왕래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심 재생도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강주의 농수산물 센터가 지금 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주 전남을 찾는 서울의 관광객들에게 강주역 주변을 강주 전남 농수산물 복합센터를 만들어서 아마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 또 도심이 활성화되는 그러한 도심 재생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옛날 교도소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교도소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도 저희들이 고민해 봐야 되고요. 또 이 북구청을 사실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구청 이전 문제,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 그리고 또 북구 주민들이 뭐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은 왜 우리 북구는 이 복합문화센터가 없느냐? 그래서 복합문화센터 신축하는 문제, 이런 또 본청공단이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4차 혁명 시대를,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려면 이제 본청공단도 이제 현대식 그러한 산업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청공단 이전 문제, 이러한 듯한 현안들이 지금 많이 산재해 있고요. 이제 그러한 문제들을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시민들하고 주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편하게 해주시겠어요?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150만 강주 시민 여러분, 저는 북구 운암동 독림동 출신 김동찬 광주광역시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북구 주민들께서 부족한 저를 45만 북구 의회를 대표하는 북구 의장으로 키워주시고 그리고 광주광역시 전반기 부의장으로 키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경선 당시 강주의 선대 대변인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정책을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중앙당과의 연계를 통해서 강주의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 자동차 밸리, 에너지 밸리, 그리고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콘텐츠 사업 등 이러한 문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또 타당과도 잘 협조해서 더불어 사는 행복한 강주 공동체를 만드는데 나머지 임기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지켜봐 주시고 많은 고운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